안녕하세요. 원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네, 올해 마지막 심화 시간이네요. 네, 심화 주제 시간입니다. 제가 요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아,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지? 네, 막 계속. 네. 아니, 저도 계속 궁금했습니다. 부동산 PF.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예, 뉴스에 예. 많이 등장하는데. 맞아요. 도대체 이게 뭐고? 뭐가 문제냐? 이거를 네. 심층적으로, 뭐, 우리나라 뉴스에 흔히 보는 현상이지만, 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뉴스를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 근데 네네. 이번에 계속 이 문제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시간 투자를 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고통스럽게 공부한 결과를 여러분과 예, 최대한 쉽게 나누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그다음에 구조. 이제 그런 네. 일이 발생하게 된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인데요. 일단은 이 PF가 뭐냐라는 얘기, 일반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P하고 F를 해서 우리가 주로 그냥 PF라고 불려서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죠. 일단 대비되는 기념이 기업금융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금융,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코퍼레이트 자리, 그러니까 기업 대신에 프로젝트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네요. 구체적인 네. 사업. 즉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네, 파이낸싱이 자금의 조달인데 앞에 프로젝트가 붙으면 프로젝트에 그렇죠. 조달하는 거고 예. 코퍼릿이 붙으면은 기업에다가 기업에 조달하는 조달을 거고. 하는 거죠. 아, 이게 되게 쉽게 설명이 되네요. 네. 네, 이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아니 대부분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이거를 굳이 프로젝트를 따로 그런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업의 경우도 뭐 모든 기업이 다 상장을 해서 뭐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대형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 있는 항공사에서 네. 항공기를 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항공사가 국영 항공사고 뭐 저기가 없고 등급이 없고 뭐 이런 네. 경우들도 왕왕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을 네. 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업이 약간은 우리 그냥 이런 거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서 그냥 뭐 했을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게 그 코퍼레이트 파이낸싱 기업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믿고 빌려준다는 맞습니다. 얘기니까 굉장히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 담보가 되는 것은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이고요. 네. 상환 재원도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할 것이냐와 약간 절연이 되는 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핵심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하나를 마치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특별 목적 법인, 네네. special purpose, 그러니까 SPC라고 우리가 보통 뭐 페이퍼 컴퍼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반드시 설립이 되죠. 이 프로젝트를 위한 네네. 가상적인 회사, 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설립이 되고 하지만 거기 자체는 무슨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공장이 그렇네요.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본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의 아주 본질적인 성격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네. 변상을 요구할 권리가 제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그렇죠. 있대요. 뭐 우리가 기업이 망해도 그게 개인의 책임은 딱 유한하게 정해지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 프로젝트로 딱 막아지게 돼 있고 네. 방화벽을 딱 치는 거네요. 예. 마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망해도 주주한테 네. 내 돈 끝까지 내놔라라고 하지 네. 못하는 것처럼 요것도 사업주가 엄연히 있지만 그 사업주한테 빚을 갚아라 라고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어려운 말로 소구권이라고 하는데 네. 이 소구권이 제한되는 사실은 원래는 원래 의미에서 완전 아예 없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런 형태는 현실적으로는 잘 안 나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부동산 PF고요. 네. 그 외에도 유전, 뭐 광물 개발, 뭐 대형 선박, 항공기, 네. 뭐 도로 항만, SOC 개발 등의 주로 큰 프로젝트들이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는 그런 자금 조달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시장 현황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상황이라고 해서 9월 달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분기마다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나올 거예요. 네네. 그 12월 금융안정 상황이 나올 거고 거기에도 분명히 부동산 얘기가 다시 나올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9월 달 자료가 최신 이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9월 자료인데 또 자료 마감은 6월이어가지고 상반기 자료까지 나와 있기는 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 추이가 그래프로 보여져 있는데요. 이게 08년부터 2008년도부터 상당히 지금 오래된 시계열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 보시면은 11년, 12년, 13년 이렇게 해서 쭉 줄어든 게 막대를 보면 되는 거죠. 막대가 쭉 떨어지다가 14년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축은행 사태라고 해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에 굉장히 자금을 많이 조달을 해줬다가 사고가 한번 좀 크게 터졌었죠. 그게 이제 11년에서 13년, 13년에 이제 절정을 이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침체를 했다가 다시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화랑과 함께 그럴 수밖에 없겠죠. 프로젝트가 많아지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황색 그 선이 증가율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 12년, 13년에 많이 그 꺾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확 올라갔다가 지금 그 다음에도 증가율로 보면은 뭐 한 20%대 정도로 뭐 올 6월까지는 지난 6월까지는 뭐 굉장히 꽤 높은 수준이었네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가 많이 자금이 조달이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막대 안에서도 색깔이 구분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파란색 약간 푸른빛이 나는 게 은행이고요. 회색빛이 비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비은행이라고 하면은 뭐가 들어가냐면 저축은행이 비은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엄밀하게 시중은행 우리가 이제 손꼽는 한 네다섯 개 시중은행 이 이제 은행 파란색 은행이고요. 그거 빼면 다 비은행입니다. 보험사 그다음에 이제 캐피털사 신용카드사 합쳐서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해서 여전사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저축은행 그다음에 증권사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사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에 저축은행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만 증권사나 보험사 여전사의 이 PF 부동산 PF 비중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였던 13년 대비하면 13년도에 그 은행권이 사실은 사고는 저축은행에서 터졌지만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대출도 21.5조 원이나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포함해서 비은행금에서 13.8조 원이었었는데 요거에 이제 22년도에 그 6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83조 9조 원. 어마어마하죠. 70조. 그러니까 사실상 은행은 부동산 쪽에 뭐 더 뭘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거고 거의 지금 이 올라간 거는 다 비은행권이라고 그리고 보면 되네요. 이제 저축은행도 늘어나기는 늘어났지만 사실은 다른 금융권의 부동산 PF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요 안에서도 성격이 굉장히 나뉘는 게 은행하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가장 우량하다라고 보면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여전사, 저축은행, 증권사 같은 경우 아파트 외 주택, 그다음에 상업용 이고 또 중소사업장 중심이어서 요것만 보시더라도 아, 그 외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겠구나. 물론 이게 이제 아파트까지 오겠죠. 아파트 분양시장도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아, 문제가 이렇게 나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 시장 상황 지금 이 그래프에는 문제가 안 나타나지만 이게 이렇게 확 꺾이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 그렇죠. 그거랑 이제, 관련된 수치가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기는 합니다.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부동산 경기 자체가 지금 좋지 않다.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22년 1월 이후로 지금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으로 봐서 지금 이제 푸른색 점선으로 나타난 게 점선이고요. 전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들이 조금 지역을 나눠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5대 광역시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 것이 보이고요. 수도권도 이미 꺾였고, 기타 지방은 오히려 지금 여파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기 직전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게 또 22년 6월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중일 텐데, 그 그림까지는 안 나오고. 내려가고 있고, 이게 속도가
시기가 조금씩 좀 이제 빨라지는 네네. 게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19년도서부터니까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들 계시는 건데 그게 정점이 올해 초에 이미 찍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 경기, 뭐 사실 국토부 장관도 계속 말씀하셨죠. 집값 너무 높다. 뭐, 더 떨어져도 된다라고.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너무 비싸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집값 못 산다.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정도니까 집값이 너무 높아서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둔화가 되면 여기에 이제 돈을 조달을 해줬던 금융권이 타격을 받게 되고 금융권이 타격을 받게 되면 부동산 PF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융이 경색이 되니까 다시 실물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게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사실은 걱정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PF가 금융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그 관심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 표가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표가 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가볍게 보일까라고 고민을 해서 이게 이제 자료는 두 가지 자료를 썼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많이 쳐내고 좀 최대한 간단히 한 건데 이 정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동산 PF라고 불리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브릿지론이라는 부분이 있고 본 PF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브릿지론과 본 PF라고 하는 부분에 또 이른바 유동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제가 다중구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소한 이 세 가지 명칭은 조금 약간 이해를 해야 부동산 PF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릿지론은 말 그대로 브릿지, 다리 같은 역할을 다리를 하는 놔주는. 그래서 착공 전에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시행사가 이제 막 우리 이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땅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을 조달하는 게 제일 커요. 일단 땅부터 사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인허가를 받고 그래서 막 용도를 변경하고 뭐 이런 것도 돈이 아주 들어가겠죠. 힘든 일들을 시행사들이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땅을 사는 데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브릿지론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브릿지론을 대주는 대들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저축은행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2013년 이후에 증권사하고 캐피탈사 중심의 여전사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브릿지론을 제공을 하는 기관으로서.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갚느냐? 본 PF가 발생을 하면 그 돈을 새로 빌릴 그걸로?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막 약간 이미 윗돌 빼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괜지 윗돌 빼서 아랫돌 괜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뭐 어찌 보면 있어요. 이제 좀 큰 돈 들어오면은 또 이제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땅값 정도는 갚을 그렇죠. 수 있지 이렇게 되기는 네네네. 하죠.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본 PF가 어려워지겠다 싶으면 브릿지론부터 망가지는 그런 그렇군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용보강은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본 PF로 넘어가면 그게 뭐냐? 진짜 말 그대로 본이니까 공사 중에. 공사가 이제 시행되고 있을 때. 진짜로 공사가 시행되기 위한 용도로. 그러니까 건축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돈을 조달하는 게 이제 본 PF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이저급 은행도 들어오고, 그렇군요. 보험사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증권사, 저축은행들도 물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대형 사업장 이런 데가 주로 은행 보험사들이 들어오고 아파트 외 주택, 그다음에 상업용 이런 데들이 저축은행 증권사 등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갚느냐? 분양이 되면 갚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양의 집단 대출 같은 게 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조달된 자금으로 이 돈은 갚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돈이 돼야 저 돈이 되고 저 돈이 돼야 또 저 돈이 되고 하는 그런 뭔가 구조로. 이제 부동산 그 개론 시간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정보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공사라고 하는 게 물론 땅 사고 뭐 용도 변경해서 인허가 받고 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공사는 또 기본적으로 그렇죠. 수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돈이 몇 년씩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잘 돈이 융통될 수 할 수 있도록 이걸 유동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F 유동화 증권이라는 것이 발행이 되는데 제가 공사 중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브릿지론에
대해서도 네. 유동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브릿지론이나 본 PF를 이게 이제 조금 더 단기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네, 돈을 빌려줘 놓고 이제 그 돈이 거기에 계속 묶여 있으면 있지 않도록 곤란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바탕으로 나중에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증권을 또 발행을 해서 맞습니다, 그걸 맞습니다. 유통을 시킨다는 네네네. 거죠. 네, 네. 아까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일반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해서 네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PF나 브릿지론이나 그렇게 돈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하지만 유동화는 유동화대로 네. 마찬가지로 거기서 돈이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서는 네네. 그게 뭐 차환이 됐든 그렇죠. 아니면 궁극적으로 상환이 됐든지 간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동화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PF 유동화 증권은 증권사에서 상당히 많이 중개를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환 제한은 이제 당연히 본 PF랑 동일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그 우리가 부동산 PF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또는 네네. 이제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이 부동산 PF에 특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이 바로 신용 보강이라고 하는 네네. 건데요. 아까 일반론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사업주에게 돈 내놔라 문제가 됐을 때 하는 것이 사실은, 절연되는 예. 것이 이 PF의 예, 아주 예.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러려면 이 사업주는 시행사거든요. 그렇죠. 시행사. 예. 화천대유 이런 데입니다. 화천대유 이런 데고. 그걸로 예를 들어야 하니까 조금 서글프긴 한데 어쨌든. 아니 조금 네네. 덜 서글픈 예 있습니다. 네. 트럼프.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듣기 좋은 말로 부동산 디벨로퍼. 네네. 트럼프 같은 사람. 맞습니다. 네네. 근데 또 예. 생각해보면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저 사람은 뭐 해서 저렇게 부자야? 네네. 라고 사실은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형, 네. 정말 재벌에 가까운 갑부의 시행사들이 잘 눈에 띄지 않죠. 네.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요 PF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금융위기 지나고 하면서 예전에는 시공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설사들이죠. 건설사들이 이 모든 걸 떠안고 시행부터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건설사가 무너지면 여파가 굉장히 크더라는 네네. 거죠. 대형사들이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굳이 분리를 해놨습니다. 시행은 따로 하게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행사는 제가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고요. 작고 많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시행사가 사업주인데 사업주가 네. 일으킨 프로젝트가 돈을 쉽게 조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널 뭘 네. 믿고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돌아가려면 뭔가 믿을 만한 빚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네. 신용보강이라는 고급진 단어를 썼습니다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증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시공사가 지금 보시면 브릿지론에도 시공사가 들어가 있고 본 PF에도 시공사가 들어가 있고 PF 유동화 증권도 그렇군요. 시공사가 들어가 네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사가 본 PF부터 또 PF 유동화 증권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 프로젝트로 딱 제한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여기저기 물려 있는 거예요. 네. 그 회사 그거에 그 이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보증을 다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네네. 그러니까 정작 사업을 하는 시행사는 굉장히 영세한 경우가 네네. 많다 보니까 큰 시공사, 큰 증권사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 시공사, 시행사보다는 훨씬 큰 네네. 그런 데들이 들어가서 이 그 신용 보강의 내용도 이건 보강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데 싶을 정도로 지급 보증 그렇네요. 예, 뭐 미분양 담보대출 확약 그러니까 네. 미분양이 됐으면 돈 빌려주는 거를 약속한다는 그렇죠. 소리거든요. 네. 그다음 매입 보장, 네. 매입 확약 단어가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증권사하고 시공사가 요거를 완전히 백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다중구조 이 보여드린 표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계 신용보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뭐 해외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관찰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엄밀한 사업성을 평가를 해서 그 사업만 보고서는 파이낸싱이 들어가야 네네.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걸 중개하는 중개 그 이제 금융사들이 증권사 같은 데서 아 나도 지분 태울게 뭐 이러는 네. 정도로 들어가는 거지 나도 그 위험을 같이 떠안을게 정도지 뭐 보장을 한다든가 보증을 선다든가 하는 일들은 잘 발생하지 않는데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PF는 이렇게 2중 3중의 신용 보강이 네.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렇군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차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필요하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는 시행사인데 이 시행사가 네네. 굉장히 영세하다는 거죠. 지금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을 그 요건을 그 규정한 법이 두 개가 있는데 주택법과 부동산개발업법입니다. 주택법은 국토부와 관련된 네네. 법이고 부동산개발업법은 지자체에 등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건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네. 자본금 3억이 있고 사무실 확보했냐 뭐 이런 정도고요. 물론 이제 개인의 경우는 뭐 6억이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은 네. 뭐 등록하면 돼요. 그리고 요건을 갖춰가지고 등록하면 됩니다. 이게 작년도 10월 달에 나온 보도인데 2020년에 전국의 부동산 개발업자 수가 6만을 넘는다는 보도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진위를 확인을 하려고 열심히 또 통계 자료를 네. 도대체 이게 6만이 어디서 나왔지 숫자가? 아, 네, 사실은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업, 그러니까 지자체에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숫자가 이게 그 통계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22년도 네. 말로 봤을 때 2,000개 좀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주택법 근거인가? 근데 그 관련해서는 또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네, 집계가 네. 되어 있는 게 없어서 공개된 게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도로 보면 15년 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네, 네. 5년 전에 한 3만 정도였는데 이 부동산 붐 때문에 그랬겠죠? 네, 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행사가 영세한 게 맞냐 틀리냐는 이건 또 다른 문제고 또 다른 문제기는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 키운다면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냐 네네. 뭐 키우려면 키울 수는 있는 거냐 그렇죠. 뭐 키우는 게 바람직하냐 네네. 뭐 여러 가지 예예.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로 보면 네 생각 밖으로 이게 프로젝트에 집중된 파이낸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전연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예. 네.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일파만파. 막 줄줄이 막 끌려 나오면서 다 문제가 이렇게 그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런 있다. 구조를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 이 부담이 지금 증권사하고 시공사에게 네네. 몰려 있다. 신용 보강의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 드렸는데요. 조금 더 그 자세하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PF 관련 신용 보강은 과거에는 온전히 시공사에 쏠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다수의 시공사가 도산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만 이 부담을 지우는 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파장효과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최근에 부동산 붐을 타고 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들의 네. 다양한 규제들이 추가가 되면서 어디서 돈 벌지 이렇게 보다가 이 부동산 네. PF 시장이 눈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채무 보증을 한 네, 네. 부동산 그러니까 PF 유동화 증권 잔액이 이제 막대기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파란색 막대기가 PF 유동화 증권 인데 전체에서 증권에서 네. 이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채무 보증을 한 규모가 회색 막대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화 증권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지만 증권사가 거의, 보증하는 비율도 네, 거의 증권사가 그 증가분을 거의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증권사가 없었으면 또 이 정도로 크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공사도 여기에 플러스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증권사가 채무 보증하는 규모가 22년도 6월 말 기준으로 24조 9조 원인데요. 네. 지금 21개 건설사, 이게 한국기업평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22년 9월 21일에 나온 자료이고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22년 6월 말 기준인데 거기서 조사한 그러니까 주로 대형 건설사 위주죠. 21개 네. 건설사가 요런 식으로 신용 보강한 PF의 신용 보강한 규모가 18.4조 원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권사하고 건설사 시공사하고 합치게 되면은 지금 25조 원 정도 18조 정도 하니까 한 그러니까 53조 원 정도. 네.
예, 뭐 우리가 네. 감으로는 뭐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은 시공사들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 어떤 데들이 어려워지느냐 보면은 즉각적인 타격이 증권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네요. 증권사 시공사. 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시공사는 그러면은 그 돈을 어디서 마련을 했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 다시 그러니까 증권사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네.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시공사들이 어려우면 다시 시공사의 돈을 네. 대주는 금융사들의 그렇겠죠. 어려움이 네. 번지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요 한국기업평가에서 부동산 PF 관련해갖고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서들을 리서치 결과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구체적인 회사 이름까지 언급을 네. 해가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PF 관련해서 어떤 금융사들이 특히 금융권이 네. 특히 어렵겠냐라고 하는 표가 여기에 좀 잘 요약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2022년 6월 말 기준이니까 네네. 지금 상황은 사실 좀 더 악화됐을 거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아쉬운 대로 요거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10년 말, 13년 말, 그다음에 22년 6월 말 기준으로 막대기가 권역별로 3개씩 네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은행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줄었네요. 예, 네. 이게 이제 익스포저라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경우, 네, 그 다음에 네, 네. 유동화를 네. 예, 또 돈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냥 PF만 뿐만 아니라 PF, 뭐 브릿지론, 본 PF, 네. 그 다음에 PF 유동화를 아무튼 다 포함해서 PF 때문에 이게 이제 빌려준 노출이 거에 된 비율. 거죠. 예, 예, 예. 위험에 노출된 네, 네. 자기 자본, 그러니까 내가 네. 가지고 있는 돈 대비해서 위험에 부동산 PF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행은 원래도 높지 않았지만 점점점 오히려 네. 줄어들었고 보험은 13년 말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는 이제 대형 네, 사업장,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중심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돈을 빌려준 시공사들도 상당히 우량한 네, 시공사들이 네. 많아서 증가율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규모도 뭐 큰 편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위험성은 네.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래서 여전사, 증권사, 이제 저축은행인데 네. 여전사하고 증권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 노출 비율이 굉장히 높죠. 여전 캐피털사 같은 경우는 특히 브릿지론으로 많이 네, 들어갔고 네. 비율이 80,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 대비 84.4%니까 그 얘기는 사고가 터지면 네. 자기 자본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남는 게 없다. 이것만 할 거냐 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전사하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은행이나 그 보험사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네. 그 준비를 해두는 네, 비율이 네, 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충당금이라고 네. 하는데 그거를 미리 좀 쌓아놓게끔 그게 굉장히 네. 좀 규제가 세거든요. 근데 여전사하고 증권사는 그 규제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대비해둔 돈도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여전사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사업장에 상업용에 네. 이제 브릿지론이 많다 보니까 담보 가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규모도 규모지만 빌려준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네. 좀 낮은 데가 몰려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또 저축은행이냐? 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뭐 10년 말, 13년 말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260%는 말도 안 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기는 하죠. 네네. 이제 정말 걱정은 뭐냐면 이게 일단 22년도 올해 6월 네네네. 기준이고요. 그 이제 제가 리포트를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이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PF의 부실화가 발생을 하는데 상당히 시차가 있더라고요. 네. 13년도 같은 경우는 그게 길게는 2년, 3년까지 시차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유동화까지 하고 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자금이 네. 돌아가고 있어요. 네네. 그때 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AB 뭐 STB 네네네. 뭐 이런 그런 뭐 AB CP가 문제가 됐지만 AB STB 말씀도 드렸는데 그게 막 만기가 3개월 막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만큼 2년씩 3년씩 기다려서 금융권의 부실이 드러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로 돌아가는 유동화 증권이 많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 둔화가 언제까지일까
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 금융부실은 좀 더 시차를 두고 네네네.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금융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돈이 부족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돌아야 실물,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실물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현금, 총알이 괜찮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네네. 만약에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 뭐 얼마 전에도 막 그 금융 당국들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네. 이 금융 자금 시장의 경색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들을 내놨었는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네. 올 수도 있죠. 그렇군요. 예. 증권사, 여전사, 저축은행 이쪽에 그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다. 이게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 2년 정도 끌면서 상당히 큰 문제로 있을 수도 예, 있죠. 과거의 사례를 있으니까. 보면. 근데 이제 그때보단 짧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가 드러나는 게 그 조언이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게끔 네네.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네. 하는 말씀입니다. 예, 뭐 오늘 충분히 그...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동산 PF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네. 뭐 보통 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하여튼 이 앞으로 보도가 나오거나 네, 이럴 때 예, 충분히 지켜보시면서 네.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네. 마지막 숙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예, 따뜻한 연말 연시 되시고요. 진짜 네. 내년에는 좀 더 희망차고 네, 좋은 네. 얘기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